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수분이 39.4%, 이시가 1.32, 온도 15도 5분. 그럼 요게 정상이거든요. 그리고 초기 연면시비 하면 아래쪽에 바닥이 있으니 대과가 이게 나와야 돼. 이게 빠져나와야 돼. 대과가. 근데 이게 이제 정화가 안 열면 아래 끝 작은 건데, 정화에 열면 아래 끝들이 큰 게 나오거든, 대과가. 예. 아래에서 대과가 나와줘야 되는데, 예, 여기는 보면 사과가 끔찍 안 하잖아요. 크고 있거든, 지금 이거는. 예. 물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. 예, 물을 예. 한 3일 전에 줬고. 예. 그건, 그리고 요, 요것도 보면, 이제 여기는 사과 부옇고 번질거린 사과가 없지. 예, 예. 그 밀변이 없어졌잖아요. 바깥으로 품어내는 게. 예. 사과 부, 사과가, 거칠거칠 향해가지고 당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, 예. 예, 반질거리는 사과가 없다는 거지. 만지를 보면 여기는, 찐득찐득한 사과가 없어요. 다 풀렸어요. 요거는 전에는 찐득거린 사과인데 풀렸어요. 까칠까칠하네. 예, 요거는 이제 까칠까칠해. 요거는 봄 냉해 때문에, 예. 이게 그, 우리가 그, 저, 흰색이라는 거. 요는 것들이 지금, 요거 약간 반질거리잖아요, 요 사과가. 예, 예. 요게 그, 그 인산을 품어낸 건데, 좋은데도 한 개씩 들었지. 저기 사과에도 지금 많이 들은, 요 중간에 하는 사과가 약간 반질거리 있어요. 근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, 한 개씩 우짜다가 보이는데, 많은 양은 아니고, 이제는 찐득거림이 풀렸어요. 찐득찐득한 게, 요건 약간 찐득거린 게, 요건 쫀득쫀득하네. 그래서, 지금 요게 그, 과일이 이제 그 상단부터 색이 쫙 내려가, 요 바닥까지 내려가는데, 바닥이 여기서 조금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. 그러면 여기가 지금 비료가 100평에 몇 개 들어갔지? 여기는 한 4포. 4포야? 가까이 4포 반이야. 예. 내년에 여기도 4포 반 이상 한 5포까지 들어가야 돼. 100평에. 예.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, 나무 목대에 비해 가지고 가지가 굵어져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아래 위 터울 빼내고 여기도 함부로 나무를 줄이면 안 돼요. 그리고 내년에 이제 더 대과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. 겨울에 그 물 주기만 충분히 해주시면. 여기도, 그 약간 적게 열은 것 같아도 이게 다 열매가 크기 때문에 양 작게 안 나올 겁니다, 이것도. 그렇죠. 개수가 많다고 해서 그 양이 많은 거 아니거든요. 그래서 요거 사과,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요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. 요런 거 큰 것들이. 예, 예, 예. 그런 게. 그 정도 나오면 진짜 좋지. 많이 나와요, 이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. 그래. 저런 건 한 600 정도 안 나오겠어요, 600g. 저거는 한 500 정도. 600까지 안 나오면. 600까지 나오면 이것보다 훨씬 커야 돼. 잘하면 600까지 나가는데, 이것도. 600 잘하면 600 나오겠어요. 그 지금, 제대로 캐한 것들은, 밀양 얼음골 쪽에서는, 800, 900까지도 나왔네. 그 이제, 겨울에 이제 동해만 없으면 탈수만. 예. 요런 것들 보면, 이파리 한 장 없거든, 이거는. 예. 사과만 때렁때렁, 떨어져. 예. 이 정도 되는데, 여기 지금 갔다. 그렇죠. 예, 여기 좀 몰캉몰캉하다. 근데, 예, 이 정도 되는 것도 제대로 큰 건데, 이게 무르다, 이거 좀. 원래, 이런 게 저 물렁병 저게 좀 있더라고. 요게, 예. 요기 지금 과심에 문제가 있었는 건데. 맞아요. 예, 요기. 원래가 뭔지, 뭐. 예, 물컹물컹해. 예. 지금 떨어지는 것들이 하나씩 나오겠지.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, 이게 그 봄에, 봄 냉해 때문에 이 과피가 많이 손상됐는데, 냉해 때문에. 예.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작은 가지에 요 놈 한 개 달리고, 요 놈 두 개 달리고, 그래도 다 크잖아요. 예. 작은 가지에. 사과가 좀 열어도, 적지 않거든요. 예, 키워내더라고요. 더 키워냅니다. 그 초기, 황금을 하고 연면시비 그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.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여기에 잎이 좀 두꺼워요. 비료 더 먹었으니까. 그리고 여기 비료가 작으면 여기 타 들어가는데 비료가 있으면 안 타 들어가요. 이거 가리로 너무 많이 엮어요. 예, 가리에 일부 들어가면 좀 타는데 그렇더라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. 하여튼 올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예.